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과일 다이어트에 놀러와 주신 걸 환영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자막 설정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과일 다이어트에서는요, 다양한 과일과 삶은 계란을 위주로 먹는 그런 식단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과일 다이어트 감상하러 렛츠 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56.4kg이었어요. 며칠 동안도 뭐 먹었다고 이렇게 몸무게 확 불었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또 다이어트에 돌입할 거니까요. 그럼 오늘부터도 파이팅! 오, 너무 추워. 말도 안 돼. 너무 추워요. 그리고 오늘의 과일은 망고. 반잔. 달걀 두 개랑 망고 사과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압력솥에다가 구웠습니다. 따끈따끈한 계란. 주스랑 어울릴까? 음, not bad. 머리가 아프구나. 포크. 냉동과일은 항상 이가 싫어, 먹을 때마다. 과일은 과일대로, 주스는 주스대로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눈바디를 체크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몸에 체수분이 많아가지고 음식을 짜게 먹으면은 금방 이렇게 몸이 잘 붓는데, 음식을 짜게 먹는 게 너무 맛있어. 그리고 다이어트 안 하는 날에는 막 고삐가 풀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공복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음식을 먹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제가 고쳐 나가야 할 식습관들입니다. 파이팅! 말랑말랑한 홍시. 망고, 달걀, 홍시, 배, 망고 주스. 어느 부분이었지? 이 흰 부분이 변비를 유발시킨댔나? 맛있어. 홍시는 몇 개까지 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15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은 느낌. 아, 달걀에다가 돈가스 소스 뿌려 먹을까? 아니다, 참아. 따따란, 따라라던. 케찹은 못 참지. 케찹은 못 참지. 스테이크 소스. 진짜 맛있다. 와우, 너무 맛있다. 갑자기 막 날씨가 겨울처럼 추워졌는데 완전 한겨울 팬이면 괜찮겠죠? 너무 덥진 않겠지? 괜찮을 거야. 추운 것보단 따뜻한 게 나아.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
끼고 렛츠 고. 정말 이거는 겨울이야. 초겨울이에요. 초겨울.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 이렇게 날씨가 변할 수가 있나? 오, 목소리까지 해야 될 날씨야. 대박. 0.9kg이 빠졌습니다. 어우, 보리차 완전 따끈하게 데운 거 지금 가져왔거든요. 살 것 같아요. 따끈한 게 최고다, 겨울엔. 아니, 초겨울인 것 같아. 아, 맞아. 초겨울이구나. 우유 반잔에 두 스푼 넣어줄게요. 블루베리 스무디, 트러플베리, 얘네까지 이렇게 먹을 겁니다. 달걀을 찍어 먹을 엄청난 걸 또 만들 거예요. 후추, 소금, 통깨. 오. 이렇게 섞어서 달걀을 찍어 먹으면 환상입니다. 와, 배고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오, 트리플베리 이거 상큼하네. 배고파. 먼저 먹지. 사과. 오, 완전 상큼. 레몬만큼 완전 상큼하잖아. 맛있어. 이 엄청난 거에다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짜잔. 맛있어. 어, 떨어지겠다.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에다가 영어 쉐도잉 공부 이렇게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나와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 하는 대사를 실제로 듣고 따라하고 이거를 100번을 말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eak of the Devil 이라는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걷기 운동하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틀어가지고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또는 집에서 스트레칭하면서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끈한 우유 한 잔, 트러플베리, 홍시 3개랑 달걀 2개랑 고구마. 우유에 트러플베리를 갈아 먹고도 싶었지만 또 따끈한 우유가 먹고 싶기도 했어요. 어우, 극도로 상큼함. 역시 추운 겨울엔 뜨끈한 우유. 목이 따뜻해지고 있어. 홍시를 맛있게 먹어보자. 너무 다 흘리고 먹는걸?
맞아. 밤에 비가 왔었나 봐요. 엄청 비가 와 있네. 오늘 날씨 very cloudy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나저나 너무 피곤하다. 오늘 왜 이러지? 대추가 맛있어. 찬이야. 이거 귤이랑 오렌지 그 중간 정도. 오. 냄새 맛있어. 저 예전에 사과 다이어트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랑 같이 살 때였어요. 자취할 때였는데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배고플 때마다 그냥 사과를 먹는 거야. 근데 사과를 다섯 개를 먹었는데도 배가 너무 고파서 친구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와, unbelievable. 입에서 녹아. 뭐니 뭐니 해도 단백질 보충이 최고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대추 진짜 맛있어. 산책하다 보면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 많이 봐요. 그거 보면서 와, 나도 나중에 대추나무 마당에다가 심고 싶다. 감나무도 제가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먹고 싶어요. 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노래 부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기타로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Happy birthday, Tabra from Libya. Hey from Indonesia. Betty Mames from Syria. Rand from Jordan. And for Shima Rema from Iraq. Isan from Russia. Patricia Rivera from Argentina. Eliza Solata from Philippines. Asterix from Venezuela. Kim Lisa Sude from Summary North. I love you guys. I love you guys. My subscribers. Thank you. Thank you.
맛있겠죠? 완전 맛있겠다. 코코넛 가루 뿌려진 꿀 가득한 딸기. 여러분 한 입 아 드릴게요. 믿을 수 없는 맛. 여러분 산책할 시간이 됐는데 이 패딩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이거 핑크색이었잖아요? 핑크색이었는데 짜자잔 베이지색도 됩니다. 양면이지 롱 양면이지 네? 롱 산책 다녀오겠습니다. 완전 어두컴컴해요. 아니구나, 완전까진 아니구나. 뛰어보겠습니다. 뛰자 뛰자. 그럼 결과 보러 가시죠. 호고! 3일 동안 총 0.7kg을 감량했고요. 식단에 과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변비가 사라졌어요. 정말 속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혹시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과일 다이어트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실히 걷기 운동이 붓기 빠진 거에 최고인 것 같아요. 눈바디를 비교해봐도 부은 게 많이 사라진 느낌.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운동도 2만 보 걷기를 했는데요. 역시 처음이 힘든 거지 이제 적응을 하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걸음수 측정 어플은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시는데 아이폰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 건강 앱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전 다음번에 또 유익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행복입니다. 행복, 해피니스. 저희 모두 다이어트도 삶도 모든 것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파이팅하소. 그럼 안녕.